자, 그리고 고현진 대표님과 배우 김세아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네, 배우 김세아님부터 자기소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우 김세아님. 안녕하세요. 닥터맘의 닥터베베 대표 고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세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자, 2019 대한민국 빛낸 시민대상 배우 부문! 두구두구. 네. 두구두구.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우리 배우 허성태님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우 허성태 씨는 늦은 나이에 배우로 방송계에 입성하여 열성적인 에너지로 TV, 스크린을 넘나들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촬영하셔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네, 트로피와 함께 꽃다발이 전달됩니다. 저 범죄한 도시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두 번째 아니? 네. 화면으로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조금만 웃어주세요. 네. 조금만 웃으세요. 네. 그 사진을. 하트 한 번. 하트.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상 축하드리고, 우리 간단한 시상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 허성태입니다. 그냥 저는 하루하루 현장 가서 주어진 대본에 열중해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연기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너무나 무거운 타이틀을 또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나 올해 그 이몽과 말몽이라는 작품에서 일본 앞잡이 역할만 했는데 아마도 작품이 가진 숭고한 뜻을 높이 봐주셔서 이 상을 저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연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역시 배우분들께 말씀 좋은 목소리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시상은 방송 연기자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2019